자, 부담감을 느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If you're feeling overwhelmed by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you have to deal with in your life or your home, 집에서나 너만의 삶에서 네가 다룰 필요가 있는, 다뤄야 하는 책임감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압도된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만큼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100% 동사, 비동사와 이만큼이 동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 8, 1조를 좀 더 보면요. Are feeling 이란 녀석 다음에 overwhelmed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요. 이 overwhelm이라는 단어 자체가 압도시키다라고 하는, 남을 압도시킨다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feel이라는 동사에다가 진행형을 나왔기 때문에 feel은 기본으로 자동사, 그러면 이 자동사에 대한 보충어구, 보호로서 overwhelmed, ed가 나와 있는 구조, 수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주어가 바로 you인데요. 너 입장에서 압도되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압도를 한다면 overwhelming, ing를 쓰겠지만 다른 상황에 의해서 압도를 당했기 때문에 you are overwhelmed라고 써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만약에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나오면 영어의 동사는 ed를 써서 수동을 써주는 게 원칙이고요. 감정의 주체가 아닌 감정의 원인이 앞에 나오면 보통은 사람보다는 사물인 경우가 많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사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감정의 원인이라고 쓰면 동사의 ing, 그래서 능동을 써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간엔 비동사나 다양한 자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가 이제 감정을 느끼는 you니까 동사의 ed 써주는 것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overwhelmed입니다. 게다가 우리 좀 이따 써볼 수 있는 시간 줄까요? 출판하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 쓰셨으면 이쪽 다 돌아오시면 You are feeling overwhelmed by 다음에 by가 나오죠. by 전치사 뭐뭐에 의해서 라고 하면 by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의 양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that you have to deal with your life 그래서 by 전치가 나왔으니까 overwhelmed라는 수동을 쓰는 것이 무조건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That you have to deal with deal with의 목적어 이만큼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amount of responsibility 밑줄 쳐낸 녀석을 선행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And you'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a way that 대절이라는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You can balance out this responsibility. 너가 이러한 의무감들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 there somebody that can you tell you turn the tap to that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and you're feeling too overwhelmed by this responsibility? 혹시 누구라도 있나요? 너가 turn to, 여기선 동사로 turn to는 돌다란 뜻도 있지만 기대다, 의존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의존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Somebody to turn to, 너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할 수 있게 to tell them, 그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내 플레이트는 너무 많은 게 있어. 이게 먹는 플레이트, 이 쟁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라고 의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You're feeling too overwhelmed by this responsibility. 너는 이런 의무감에서 너무 압박을 느끼고 압도되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까? 라고 end 병렬 구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 이만큼 그리고 뒤에 있는 대절 이만큼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to tell them 까지 밑줄을 쳐놨잖아요. 여기 파란색을 이렇게 제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절과 뒤에 있는 대이 생략돼서 내가 너무 할 게 많고 또 너무 압도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If you can somebody, 만약에 당신이 그런 사람을 좀 찾아볼 수 있고 and divide up the labor, 그런 노동을 나눌 수 있다면 so that, 그래서 당신이 feel so overwhelmed by everything you're doing, 네가 하는 것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모든 것으로 엄청 압도됐다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나눌 수 있다면, 누군가 얘기하고 아 나 이거 좀 나눠줘, 나 다 못하겠어, 좀 도와줄래? 라고 할 수 있으시다면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is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삶은 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언급할 게 있어갖고 우리 스크린을 좀 올려볼게요. 문장에서 제일 확실한 동사 is가 나왔고요. 이 동사의 주어는 앞에 있는 all입니다. 그 all 다음에 나와 있는 you have to do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관계대명사로 이만큼으로 앞에 있는 all을 꾸며주는 것이죠. 때때로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이란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end 나온 다음에 접속사 끊고요. 너의 삶은 feel that much better,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better 이라는 표현은 비교급이죠. 비교급은 독특한 녀석이기 때문에 수식을 받는 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 멋을 처음 봤으면 안 돼. 비교급을 처음 봤다고? 그거 문제가 있는 거야. 좀 공부 좀 해야 돼. 어? 인정하지? 요거 말고 딴 거 들어갈 거 뭐가 있어요? 오케이. far, 멀다 그거 있지? 그 다음에 심지어 even, still, a lot, ever 같은 녀석들은 멋이 자리에 들어가서 better를 꾸며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아는데 요 that은 뭘까? feel that much better. 그래서 얘도 부사로서 비교급을 꾸며주는 much를 동시에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다지, 그렇게나 much, 훨씬 better, 더 좋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많이 중요한 문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런 거 물어보는 학교에서 많진 않죠. 근데 이 that 같은 경우는 부사기 때문에 those로 바꾸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 있는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하셨으면 스크린 다시 내려옵니다. 자, 다 필기하셨으면 계속 넘어가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will surprise, 놀라게 됩니다. 너를 놀라게 하는데 무엇으로 놀라게 하냐면 with 이하를 갖고 놀라게 하는 것이죠. 너를 도와서 out,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help you out, 그러면서 도움을 많이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세요.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들의 의지, 기꺼이 도와줄게 까짓 거, 야 나 도와줄 준비 돼 있어서, 그런 거로 깜짝 널 놀라게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날 도와주지? 그러니까 never assume that, 절대로 혼자 대절이라고 가정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명령법이라고 볼 수 있죠. So never, 네 여기 있는 거, so never assume that, 대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don't care about your stress, 너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잘못 가정하지 마시라.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Honestly, how you're feeling,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너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걸 그대로 얘기하시고, and allow yourself some opportunities to avoid responsibility and give yourself a chance to relax 라고 적혀 있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 너 자신으로 하여금 기회를, 너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라 해봐라. 칠판 이쪽 보면 allow란 동사의 특징인데요. allow는 뒤에 목적어와 to부 정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허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io와 do를 받는 사형식 동사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에게 do, 을르를 허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칠판에 적은 대로 보면, 아 이쪽 안 옮겨놨네요. 다시 이쪽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allow, io, do, 그러면 너 자신에게 일부 기회를 주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칠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저기 있는 to부 정사는 초록색으로 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을 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체크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책임감을 회피하는 기회를 너 자신에게 허용하세요 정도 되는 겁니다. 야, 웬만하면 네가 하지 말고 남들한테 미룰 줄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let과 allow가 병렬 구조화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 자신에게 책임감을 피할 수 있고 너 자신에게 쉴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줘라 라고 병렬 구조로 앞에 있는
파란색 밑줄과 뒤에 있는 파란색 밑줄이 동시에 기회를 꾸며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give가 요 allow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좀 따라가세요. 근데 저는 앞에 있는 기회라는 게 ES부터 쓰니까 복수의 여러 기회들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책임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이며 너 자신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밑줄과 아래에 있는 파란색의 밑줄이 동시에 some opportunities 이런 것들을 꾸며준다. 저는 그렇게 해설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좀 다르면 선생님을 좀 따라가세요. 학교 선생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막 눈에 탁 띄는 문법적인 것들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내용들 중심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지문이고요. 네, 자세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본인이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내용의 글이니까요. 어렵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 보실 수 있겠죠? 학생들? 네, 21번 지문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